만약에 심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럼 심해, 소음순이 심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나중에 알려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신원장님, 소음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쉽게 단계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모두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어떤 모양이든 다 모양이든 다 정상이다. 정상이에요. 소음수는 비정상이 없어요. 모두가 정상인데 그 중에 불편한 것의 정도대로 우리가 임의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1단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한쪽 소음순만 비대할 때, 그리고 2단계는 양쪽 소음순이 비대할 때, 그리고 3단계는 양쪽 소음순이 비대하면서 위쪽 음액 쪽 주름들이 같이 좀 비대할 때, 그리고 4단계는 조금 더그 음액 쪽 주름들이 더 심하고, 5단계는 아주 심할 때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오시면은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몇 단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양도 궁금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모양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소음 단계에 따라서 결정권이 환자분한테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1, 2단계다. 특히 2단계인 경우에 소음순만 늘어난 경우에는 그게 크게 불편함이 없이 모양이 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상태면 그래 약간 결정권을 드려요. 신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래요. 예, 네, 그죠? 네, 그런데 3단계가 넘어가는 순간에 뭐 3단계 초반에 아주 심하지 않으신 분들 경우는 이제 저랑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주름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저는 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신원장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신원장님은 모양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선은 많이 비대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두껍고 맞아요. 주름이 심하신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오시거나 영상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접하고 오신 분들은 소음순의 길이가 몇 센치였으면 좋겠고,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두꺼운 게더 불편하게 남을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최소한으로 작게 디자인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를 권합니다. 근데 남겨주세요 해서 이제 남긴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랬을 때는 결국 다시 재수술을 원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힘든 시간도 내야 과정을 되잖아요.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남겨놨더니 생각보다 그게 또 다시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신기하였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크신 분들은 작게 디자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이제 많이들 그러면요 저 괜찮을까요? 저막 지렴이 막더 생기고 외부의 균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근데 좀 보여드려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후 사진 중에서 우리가 원래 짧으셨던 분, 맞아. 나도 1단계 분을 보여드리면, 1단계 분의 한쪽만 늘어져 있지 않는 그 원래 정상 부분을 보여드리면 좀 많이 놀라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겼는지. 아,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없는데, 이런 분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잡는다라고 하고, 이제 목표치를 말씀드리죠. 최대한 이제 목표와 비슷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러면 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술 후 계속 진료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 계속 뵙다 보면
그 상태로 이렇게 바짝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시 약간 모양이 잡히죠. 모양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바짝 잘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계가 높았을 때 신원장님 수술은 최소화로 최소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